치면 문어 잡히면 끝나는 거야. 돼지 비계. 두 잡을 냈다니? 길어야 되는데. 좀 길어야지 묶을 수가 있는데. 묶어야 되는데. 저희 집 앞에 문어 잡으러 왔습니다. 문어 잡으러. 문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문어 마음입니다. 여긴 저희 집 앞이에요, 집 앞에. 저희 집은 저기입니다, 저기. 여기서 200m. 아, 300m? 그지? 여기서 한 300m 거리에서 걸려요, 저희 집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이죠? 이거 태워야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태워가, 가스불에 태워가, 그래 가셔야 돼. 그냥 생 비계를 쓰면 안 돼. 아, 이게 자꾸 꺼지는 거야. 됐다. 기름기. 이 기름기, 기름기 흘러야 돼. 그냥 생으로 하면, 민준아, 그냥 생으로 하면 안 돼. 알았냐? 여기 현지인이 가르쳐 준 거야, 현지인. 냄새는 죽이는데? 이 문어가 똑똑해갖고 이걸 자꾸 도망간대. 문어가 요것만 솔랑 요것만 홀랑 뺏어가 나가는 애들도 있다고 들어. 문어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문어가 머리가 큰 게 그냥 큰 게 아니야. 됐어. 하나 됐어. 자. 이걸. 하나 됐고. 이렇게 길게 있어야 되는데. 에이, 토치가 하자고 말해.
왜 안 되는 거예요? 환장 없네. 기름기가 흘러야 돼. 자글자글, 자글자글 끓여야 돼, 비계가. 좋아. 문어가 혹하게. 잘 먹고 가. 내가 봤을 때는 문어 있으면 바로 들어가. 내가 봤을 때는 그쪽, 그쪽이나 하나 볼까? 그때는 안 잡히면 이대로 옮겨. 자, 그때까지. 물어먹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딱 한 달. 큰데다 하나 놔볼까? 아니면 저 앞에다 하나 던져볼까? 어차피 얘네들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겠지 뭐? 또 쫓아다녀, 저쪽에서 처음에 잡았던 거. 하나 던져볼까? 바닥에다 하고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오! 방금 물고기 날랐어. 어? 물고기 날랐어. 저기 바다에 있잖아. 물고기 날았다니까? 날치요? 그런가 봐. 날치는... 점프했어. 이걸 걷어가면 나쁜 놈은 없지. 됐어. 자, 결과는 내일 아침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좋다. 근데 온다 오늘 적어줄게요. 그지? 봐봐, 봐봐. 아, 봐봐. 놀이! 아, 노을이 끝내주네, 오늘. 그죠? 야, 태풍이 바로 지나가서 그런가? 야, 노을이 아주. 야,
놀이 끝내줍니다. 이건 그림이 아닙니다. 저희 집, 저희 집 놀이입니다. 진짜 멋있죠?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는데, 와, 와서 보이면, 와서 보시면 진짜, 와, 빨갛게 그냥. 물감 타는 것 같네, 와. 강원도 고성군, 중앙면, 오오리, 송지호 해수욕장 노을입니다. 노을, 노을 진짜 멋있죠? 저희 집이 여기,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여기쯤. 자, 요거는 결과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한 6시쯤이네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통발 한 10개 사는 거지. 문어 들어가는 순간 통발 10개 사는 거예요.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 잡혔나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뭘 먹고 자서, 술은 안 먹었는데 뭘 먹고 자서 그러나. 아침 풍경을 또 바닷가에 아침 새벽 풍경을 또 보여드려야지. 또 어제는 노을을 보여드렸고, 아 오늘 딱 해가 떴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딱 해가 뜨는 모습을 딱 찍어줬어야지 딱 되는 건데 구름이 잔뜩 꼈네. 아, 문어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어? 이 거품이 이렇게 많아? 물에? 물에 거품이 많지 이렇게? 어이, 물이 많이 불었네. 이씨 어떻게 건너가? 빠져야 되겠네. 아이, 빠져야 됩니다. 물이 어제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한 발을 벗고. 아, 요즘에 맨발 투어 많이 하네. 물이 아직까지 차갑진 않네. 바다는 조용한데 바다는 조용한데 으쌰, 문어야 한 마리 걸려라. 어? 아이씨, 안 보이는데? 없나? 에이씨, 허당이네. 다시 또 던져놓고. 문어들이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배들 많이 나갔네. 나와봐. 걸리나 보자. 걸렸네, 이것도. 에이씨. 야. 없네. 으이씨, 안 걸렸어. 아, 오늘은 배들이 많이 나가 있네. 여기가 요 해안가에서, 해안가에서 한 4-500m? 여기가 광어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인이. 저기에 낚시를 쪽배라도 하나 만들어갖고 낚시를 한번 가야 돼. 에이씨, 배발이 딱 잡혔어야 되는 건데 안 잡혔네. 아니 뭐 잡는 재주가 없네. 아니, 며칠 놔둬보겠습니다. 또 잡힐 수가 있어요. 며칠 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